우현규 서브. 자, 박찬혁 다시 한번 우현규. 나갔어요. 찬스볼로 치고 맙니다. 네. 일단 힘차게 해주면서 감을 또 잡아가야겠죠. 서브 득점입니다. 네. 네. 매트 맞고 나가서 파이널 매치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하지 않았고 시즌 첫 출격이 되겠습니다. 플릭트를 보여주면 상대는 또 까다로워집니다. 그럼요. 매트 걸립니다. 서브 득점. 나갔어요. 백광이. 박찬혁. 서브 득점. 한달까지 폴란드에서 리그를 뛰고 있었던 선수인데요. 자, 미래세층권은 장성희 선수가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좋아요. 자, 잘 들어갔습니다. 짧게 네트 걸립니다. 자, 포핸드 탑스핀 우형주입니다. 네트 걸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6대 9. 지금부터 짧았죠? 포핸드 플링 네트 맞고 나가 장입니다. 네. 본인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자, 요령 지금 여기까지 게임 포인트에 몰려 있는 마사회입니다. 나갔어. 짧은 푸시로 리시브 했고요. 떴는데 네트 걸리죠. 여기에서는 네. 주심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단식은? 단식은 앉아서 봐도 되고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 또 나갔던 단식에서도 돋보였고요. 네.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엔 포핸드 탑스핀 백광일 쓰러. 한 포인트 리드 한국마사회. 아, 나갔습니다만 칭찬할 요소가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트 또 지키고 있습니다. 4대 3. 또 나가요. 좋거든요. 네. 여기에서 더 벌어지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아, 예. 서브 득점. 예. 리시버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나갔어요. 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박찬혁, 백광일 선수가 너무 쉽게 그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 백광일 박찬혁인데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이번엔 했는데 미래세증권에 입단한 선수입니다. 네. 이번엔 잘 들어갔어요. 박광일 백찬혁 조가 괜찮을 것 같아요. 반면 자 처음으로 게임 추격을 허용했거든요. 매트에 걸리는 박찬혁. 여기가 이번 게임을 놓치면 기회가 없습니다. 나가고 네. 맙니다. 다시 동점. 자, 코스 안 해야 되는 백광일 박찬혁. 나갔네요. 우형규. 리시브가 길었어요. 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백광일 박찬혁의 게임 포인트. 자, 우영. 렛. 포핸드 플링 네트 맞고 나가는 장. 드듀스 박찬혁. 12-13. 백광일의 리시브. 이 찬스. 우현규 리시브. 장성일 포핸드 탑스핀 들어가면 우현규의 서브. 자, 그러나 여기서 또 세컨 게임만 넘긴다면 승산이 있겠어요. 못 받았어요. 이번에 결
결국은 노련 세증권 우영규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표정도 밝아졌어요. 네, 표정이 달라졌어요. 느낌이. 네. 아, 그런데 나 2대 1. 이번엔 들어갔어요. 이번에 아, 못 받아쳤어요. 자, 박찬혁. 자, 간결한 순간만 힘을 딱 써줄 때 좋은 공이 나오죠. 그렇죠. 아, 이번엔 걸렸어요. 나갔군요. 우영규 서브 나갔어요. 박찬 오랜 작전 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작전에 밖에 없는 한국마 사회 넘어왔어요. 그러나 이것도 밖으로 날려버리고 이건 테이블 앞에 있는 선수들의 몫입니다. 네트 걸립니다. 해줘야 돼요. 네, 장성일의 회심의 탑스핀 이제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광일의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또 포인트로 연결이 되죠. 이 두 복식조의 승패 따라서 경기 전체 승패가 결정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자, 장성일의 저녁의 매치 포인트. 이 어려운 경기를 가지고 오는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